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라오의 브이로그의 카라오입니다. 오늘 브이로그 영상의 주제는 쉬는 날 집에서 간단하게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간인데 오전 11시가 지나서 아침 먹는 영상은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났고 이제 아침 겸 점심과 중간에 간식이라든지 그리고 저녁을 제가 평소에 먹는 메뉴는 아니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메뉴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아침 겸 점심은 여러분들 잘 보이시 모르겠지만 고추 참치에 햇반을 먹을 거고요.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고추 참치 먹방을 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침 겸 점심은 이거에다가 햇반을 하나 먹도록 하겠고 저녁 메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몇번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사본 적은 없어요. 우연찮게 오늘 마트를 갔는데 한번 사와봤습니다. 제가 매운 거잘못 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아침 겸 점심으로 고추 참치와 햇반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참치와 햇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잘 먹는 게 솔직히 많이 귀찮습니다. 캔을 잘못 따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캔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추 참치를 개봉을 했고요. 햇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밥이랑 같이 쓱쓱쓱 비벼서. 제가 맛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원래는 라면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따가는 신라면 볶음면을 찍기로 해서, 이번엔 밥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한끼 먹기 좋은 식사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벼보도록 할게요. 고추참치는 제 돈으로 사고, 이렇게 먹어본 적이 언젠지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정말 오랜만에 먹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밥을 다 말았고요. 아, 참고로 이건 얼음물입니다. 컵에다가 먹을 수도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는 물을 많이 먹어서 대접에다 먹습니다.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어봤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간식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37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편의점에서 사온 건데, 치킨 테리야끼. 샌드위치고요. 쿨피스 수제 화이트 초콜릿 쿠키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킨 테리야끼 샌드위치부터 개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치즈랑 치킨 텐더, 코스로랑 카야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먹어봤고요. 수제 화이트 초콜릿 쿠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먹어봤고요. 말 그대로 간식 시간이라서 조금 허기질 때 먹어봤습니다. 저녁은 한 7시나 8시 혹은 9시쯤에 먹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신라면 볶음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5분이 되고요. 이번에 먹을 거는 오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라면 볶음면입니다. 어떤 맛일지 조금 상상이 되기도 하면서도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궁금해서 사섰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면 포트기를 준비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간단하게 안에 내용물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레이크, 신라면 볶음면 후레이크 하나, 분말 스프 하나, 조미유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면이 들어 있고요. 처음에는 후레이크와 면을 넣어줄 겁니다. 건더기 중에 신기한 거는 후레이크 스프에 들어있는 재료 중 하나에 신짜라고 이렇게 한자로 새겨진 건더기가 들어있습니다. 라면 포트기를 우연찮게 구입을 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라면 한 개 혹은 두 개까지는 여유 있게 끓일 수가 있고요. 세 개는 안 끓여봤는데 세개 끓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이즈는 적당해서 좋아요.
물을 조금 남기고 버리고 왔습니다. 아까 소개한 분말 스프, 조미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매워 보이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 자체는 신라면 맛이 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볶음면이다 보니까 물기가 많이 적잖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맵진 않네요. 면 보이시나요? 국물이 있는 신라면을 먹을 때보다 매운맛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궁금했던 거 보이시나요? 신자로 써져 있는 이 건더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육개장 컵라면 아시죠? 육개장 컵라면 안에 들어있는 달팽이 모양 어묵이라고 할까요? 그 맛이랑 똑같아요. 또 신라면 하면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버섯 건더기, 고기 건더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로우의 브이로그를 간단하게 집에서 찍어봤는데요. 집에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니까 여러분들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먼저 고지해 드리고요. 최근에는 일이 조금 바빠서 일주일에 한 개씩이 아닌 2주일에 한 개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일이 본업이 조금 바빠서 2주일에 한 개씩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라오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밤이니까 좋은 밤 되세요.